또 하나는 지금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결합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신속 진단 키트도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면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그러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집에서 자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스크린, 매스 스크린이에요. 전체를 많이 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거고 확진이 되면 다시 PCR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신 테스트를 할 때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 그 결과 알고 병원에 가서 확진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건 독감 키트인데 이거랑 유사해요. 코에 면봉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실 어렵지 않고 연구에 똑같 이걸 코에 그냥 넣는 거예요. 넣어서 본인이 채취를 해서 애기 있어. 애기 떨어뜨려서 이제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5분 안에 이게 15분이 빠르면 15분 정도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 때문에 정부에서 자꾸 망설이시는데 지금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빨리 조기 격리라고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결합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신속 진단 키트도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면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그러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집에서 자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은 약간 증상이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확진자가 많이 생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셀트리온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이 검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목적을 얘기를 PCR 검사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PCR은 당연히 정확도가 높으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할 때 PCR 검사를 안 합니다. 개인 병원은 이런 신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용해 보는 것이 지금처럼 확산세가 많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